조현석님 감사합니다. 어, 늑대야 괜찮아? 어? 댕댕아, 늑대를 미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내가 왜? 어, 왜냐니? 우린 친구잖아. 참나라 모사! 난 친구 너네 같은 거지랑 친구한 적 없어, 이 거지야! 오이, 너 말이 좀 심하잖아. 애들아, 나는 괜찮아. 아, 내가 뭐가 난 튼튼하거든. 어? 늑대야, 너 눈에 멍이? 사실 좀 아팡. 아이, 무턴을 다치지도 않았어서 엄살은. 아이씨. 제가 갑자기 왜 저런지? 사춘기인가 봐. 시간 지나면 저러다 말겠지 뭐. 그게 저번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늦게라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원래 제때 주라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안 나와서 엄청 오래 걸렸. 교장 선생님, 제 미래의 배우자가 이런 실수를... 제가 대신 사과드리며 사려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수지야, 수지 양이 잘못한 건 아니니 사과하지 말아요. 어느 녀석이 또 훔쳐간 거야? 아주 그냥 잡히기만 하면 아주 그냥 도리 굴려버리겠어.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 미래 배우자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내로서 책임져야 하겠죠. 불공? 아니에요. 그냥 다 훔쳐가셔도 될 것 같은데. 불곰? 뭔가 이상하네요. 감시자를 붙이도록 해요. 무슨 일인지 반드시 알아내도록 하고요. 하이, 와카리마시타, 오조사마. 그렇게 댕댕이의 이상한 행동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내가 아끼는 사이팬이! 아, 댕댕! 아우, 울지 마! 아파! 아프다고! 아, 댕댕아, 그건 먹는 거 아니야! 구독! 자, 오늘 전달할 상황이 있다! 댕댕이가 전학을 가게 된다는구나! 모두 댕댕이가 전학을 가서도 열심히 잘하라고 롤링페이퍼 한 장씩 써주자구나! 댕댕이가 전학을 가는데 슬퍼지가 않네. 오히려 통쾌해야 될까? 내 마음이 변해버린 걸까? 에이, 변할만도 하지. 최근에 댕댕이는 진짜 광경병 걸린 치워와 같달까? 진짜 좀 그랬어. 흥! 그 녀석 가든 말든 알 바야? 롤링페이퍼에 악플이나 적어야겠다.
불곰? 넵. 흠, 이게 무슨 소리지? 변비라도 걸린 건가? 이거면 된 거야. 이러면 내가 전화 가더라, 너. 애들이 슬퍼하자. 미안해, 늑대야. 리아야, 참아라. 쓰세요. 불곰? 어떻게 됐지? 사실 속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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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수지야, 무슨 일이야? 너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다니. 역시 댕댕이 때문인가?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으아! 얘들아, 뭐야 봐. 응? 아, 무슨 일인데? 응? 이게 사실 댕댕이가 뭐? 뭐? 그게 진짜야? 어떡해? 나 롤링페이퍼에 댕댕이한테 상처가 될 말을 썼단 말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댕다. 광경빵 말리 치와인 줄 알았어. 이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가자. 난 괜찮아. 아니야, 난 안 괜찮아. 댕댕아, 너 그 말 사실이야? 우리 슬퍼하지 말라고 일부러 못 죽게 대한 게 진짜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맞아, 댕댕아. 이건 너가 심했어. 어떡해. 근데 참아라, 수지야. 응?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어? 니네 나가. 맞아. 그러니까 댕댕그룹 후계자로 인정받으려면 유명한 학교에 유학을 다녀와야 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엄마의 교육 방침이야. 가기 싫다고 때도 써봤는데 전혀 안 통해서 어쩔 수 없어. 응, 그렇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막대하고 가면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막대하고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고 진정해 늑대야. 그리고 댕댕아, 너 잘못했어. 우리가 안 스파하면 다야? 너 완전 이기적인 애였구나. 미안해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가 댕댕이네 어머니를 설득하러 가자! 어? 맞아. 댕댕이는 유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하는 거야. 좋았어! 바로 가자! 쥐늑대님의 협동 실력을 보여주지! 늑대야, 협동이 아니라 협성. 다녀왔습니다. 어머, 마이썬, 댕댕이 왔니? 오, 학교 프렌즈들이랑 인사는 잘해요? 오마이갓, 이게 다 누구야? 댕댕이 프렌즈들이잖아. 웰컴, 웰컴. 엄마, 나 이왕 말인데요. 노, 스탑!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래, what happening이니? 댕댕이 유학을 취소해주세요. 어머, 그건 no no. 절대, never 안 돼요. 이제 와서 하는 토킹이긴 한데 우리 댕댕이가 리아군이랑 프렌즈 한 이유로 성적이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댕댕이는 그래도 반에서 10등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인. 이걸로 no. 이 댕댕그룹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런 스쿨에서 더 버스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줌마! 댕댕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무리 그룹을 이어봐도 그렇지 왜 댕댕이 자기 자신의 생각은 무시하냐고요?
앵그러 흑의자는 써 의지한 게 아니랍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경비! 아 이거 놓으라고! 아 어딜 만져 어딜 만지라고! 저 어머님? 아이들을 다 풀어주세요. 응? 수지야? 오케이. 어머, 수지야. I'm so sorry예요. 그래도 댕댕이는... 어머님, 제가 댕댕이를 좋아하는 건 알고 계셨지요? 어머, 그렇죠. 그래서 약혼을 조건으로 댕댕 그럴까? 수지, 그러면 서로 두개다 힘을 합치기로 했잖아요. 그건 정말 말이 땡큐하게 전 수지 그룹은 그 약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댕댕 그룹과 하고 있던 프로젝트와 협약들을 모두 무효하겠습니다. 왓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지야? 그런 건 애들끼리 청하는 게 아니... 전 현재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임시로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댕댕이의 말씀을 한번 정확히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댕댕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엄마, 제가 엄마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전 진짜 여기 있는 제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요. 친구들과 쌓았던 추억이 벌써 자그마치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이죠. 그래서 전 유학 가기 싫어요. 전 이 친구들이 좋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조건으로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신다면 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엄마, 전 정말 친구들이 좋아요. 아, 댕댕아, 너가 왜 이렇게 생각해 주라네. 댕댕아, 그런데 약혼은 무슨 소리? 에휴, 안 되겠네요. 유학은 이제부터 없던 일로. 이제부터 nothing. 우와! 정말 really?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런 표정을 봐버리면 어쩔 수 없지. Really good friends many many구나 탱탱아. 민중맨님, 별주연,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워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모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TV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